자신의 땅에서 깽판을 치고 있다는 이방인들을 만나보고자 비무장 상태로 나타난 잉카 황제 아타오 알파는 스페인 콩키스타도르였던 프란시스코 피사로에게 어이없게 생포당해버리고 마는데요. 피사로에게 약탈당한 100년 역사의 잉카 황금 유물들은 운반하고 나누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용광로 속에 녹아내려 금괴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콩키스타도르 에르난 코르테스는 아즈텍의 인신공양 기념물인 해골 전시대 촌판틀리에 넋이 나가면서도 열심히 금을 약탈해갔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또 다른 거대 문명인 마야 문명은 금은보화가 많이 없었기에 정복자들의 손길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지만 이미 콩키스타도르가 도착하기 전에 쇠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스페인 콩키스타도르들은 신대륙을 서서히 식민지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콩키스타도르들은 그 수가 겨우 몇백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이런 거대 문명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이 문명들이 보잘것없는 중소문명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마야 문명 전성기의 대도시 엘미라도르는 기원전 3세기에 인구가 무려 10만에 달했는데요. 18세기 산업혁명 당시에도 인구 10만 규모의 도시는 세계적인 대도시 수준의 인구 규모였습니다. 마야 문명뿐 아니라 잉카와 아즈텍 문명도 많게는 1천만 명이 넘는 총인구를 보유하는 번성하는 문명이었죠. 다만 이 문명들이 콩키스타도르들에게 뒤처졌던 건 기술 발전 속도였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온 콩키스타도르들이 강철과 화약 그리고 기병대로 무장하고 있었을 때 미 대륙의 전사들은 부서지기 쉬운 흑요석 무기를 썼으며 기병대는커녕 말이란 동물의 존재조차 모를 정도로 격차가 상당했습니다. 잉카 황제 아타우 알파는 피사로 원정대의 기병대장 에르난도 데소토를 처음 마주했을 때 말을 처음 보고 속으론 매우 놀랐지만 꾹 참았다고 하며 말을 보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친 친위 대원들을 친히 바랄라로 보내주는 자비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두 대륙의 판도를 이토록이나 가른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기후변화라고 하면 아주 먼 과거의 빙하기와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정도를 떠올리기 쉽지만 먼 과거부터 지구의 기후는 크고 작은 변화를 계속해서 겪어왔습니다. 인류는 그런 기후변화의 은총을 톡톡히 본 종입니다. 우리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남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후변화 덕분이니까요. 아프리카 적도 지역에는 열대수렴대가 존재하는데 열대수렴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강렬한 태양열 때문에 엄청난 양의 공기가 증발해 사막이 되는 지역과 그 증발된 공기가 비구름이 되어 폭우처럼 쏟아져 열대우림이 되는 지역, 그리고 열대수렴대가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발생하는 극단적인 건기와 우기를 가진 사바나 지역이 생기게 되죠. 이 세 지역 모두 인간 문명이 발달하기엔 매우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열대우림은 강수량도 많고 식물과 열매가 무성하기에 풍요로운 환경처럼 보이지만 녹색 사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척박한 환경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비가 흙의 영양분을 싹 쓸어가기에 농사를 짓기 충분치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아프리카 대륙 중부 지역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극단적 기후 끝판왕 3종 세트 덕에 20만 년 전 남아프리카에 등장한 우리 조상님들은 10만 년의 세월 동안 남아프리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지구 자전축의 변화로 빙하기가 찾아오고 사하라 사막에 계절풍이 불어 조금 촉촉해졌을 때가 되어서야 아프리카를 떠나 유라시아 대륙과 미 대륙으로 몇만 년의 대장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낮아진 해수면 덕분에 인류는 미 대륙까지도 걸어서 도달할 수가 있었는데요. 약 1만 2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며 해수면이 상승하고 미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섬처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전 세계에 정착한 딱 알맞은 때에 딱 알맞게 따뜻해진 기후와 다양해진 식생으로 가축과 작물화가 가능한 동식물들이 등장하자 인간들은 그제서야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홀로세가 시작되기 전 플라이스토세의 대체로 낮은 기온에서는 삼림 대신 초원이 많았기에 농사는커녕 작물화가 가능한 야생식물을 찾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호모사피엔스의 라이벌 네안데르탈인은 지능이 아주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결국 농경을 시작하지 못한 채 절멸했는데요. 호모사피엔스의 등쌀을 홀로세까지만 견뎌냈다면 네안데르탈인도 농경을 시작해 또 다른 문명을 발전시켰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추운 날씨에 적응했던 대형 포유류들은 하나둘 멸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대륙의 목초지가 많은 스텝지대에서 살던 말의 조상격인 에쿠스 페루스는 인류의 이주와 기후변화가 맞물린 그 시기에 차마 가축화되기 전 멸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빙하기에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베링 해협을 통해 유라시아로 건너간 말의 조상은 비슷한 환경인 유라시아 스텝지대에 정착했고 가축화를 통해 오늘날의 말로 거듭날 때까지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인류 역사의 엄청난 스노우볼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야생마가 살던 스텝지대는 대륙을 좌우로 관통하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인데요. 이 스텝지대는 사막과 비슷하게 건조하지만 계절풍과 주위 높은 산맥의 빙하에서 흘러들어온 물 덕에 가축들을 먹일 풀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 지대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처럼
사람들의 교류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유목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유라시아의 동서를 잇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스텝 지역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화를 이뤄낸 기마민족의 나라 몽골 제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약 1000년 전 몽골 지역은 몇십 년에 걸친 극심한 가뭄으로 줄어든 목초지를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지며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태무친이 이런 분열된 몽골을 통일해 몽골 제국을 건설하고 징기즈칸의 칭호를 얻었을 때 때마침 태양 활동의 약화로 동아시아의 기온이 낮아지며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보통은 기온이 감소하면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기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금나라의 농업 여건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몽골 제국에는 아주 좋은 찬스였죠. 몽골 제국의 스텝지대에는 유사일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고비 사막 등의 오아시스까지도 초원으로 변해버렸고 몽골인들은 놀랍도록 건강한 말을 대량으로 키우고 먹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부터 기마술과 기병전투의 달인이었던 몽골 제국이 무적의 기마군단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동서로 빠르게 팽창하기 시작했고 서쪽의 호라즘 제국까지도 정복하면서 실크로드 무역로의 패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몽골은 무역을 장려하고 상인을 보호하는 정책과 함께 유라시아를 동서로 잇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화를 이룩할 수 있었으며 서로의 존재를 어렴풋이만 인지하던 동서양이 이제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쓰인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물록은 금초돌이 콜럼버스를 비롯한 신항로 개척자들을 배출하며 대항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편 부와 번영의 무역로 실크로드를 따라 서양엔 초대받지 않은 손님도 하나 도착하게 되는데요. 바로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페스트 혹은 흑사병이라 불리는 것이었죠. 유럽의 상업도시에는 중대한 약점이 있었는데 인구 밀도는 높지만 상하수도 시설이 열악했기에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전염병에 취약했던 것이죠. 게다가 14세기 초반 유럽에 500년 가까이 지속될 소빙기가 찾아오면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영양상태와 면역력이 약화되어 흑사병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제2차 세계대전보다 2천만 명이 많은 7,500만 명의 사망자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서양의 상업도시를 개박살낸 이 흑사병이 서양 문명을 더욱 번영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노동 감소로 인건비가 폭등해 노동집약적 산업인 농업이 오히려 쇠퇴하고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덜 드는 상공업이 발달해 흑사병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상공업 도시가 흑사병 이후 그 규모가 더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최악의 재앙이었던 흑사병이 유럽 도시경제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고 유럽이 산업혁명을 통해 중국이나 인도 등지를 압도하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역사상 소빙기는 극심한 가뭄과 농업 생산력 저하를 불러와 크레타섬의 미노스 문명, 로마 문명 등 많은 문명의 몰락을 가져왔지만 이번엔 반대로 소빙기가 몽골 제국의 세계화와 유럽 도시국가의 번영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한편 미 대륙은 혹독한 기후로 인해 남북이 단절된 아프리카 대륙과 처지가 비슷했습니다. 남북으로 긴 대륙의 형태 때문에 기후변화가 더 극명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일찌감치 많은 대형 포유류가 멸종해버려 수레를 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가축 말도 없었으며 열대우림은 수레바퀴를 이용하기가 어려웠기에 문명 간의 교류를 통한 기술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죠. 또 지력은 엄청나게 소모하지만 영양가는 밀과 쌀에 비해 떨어지는 작물인 옥수수 정도를 제외하면 농사를 지을 만한 작물의 종류가 별로 없었기에 안 그래도 척박한 기후와 환경 속에서 농업 생산성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잉여식량을 바탕으로 한 분업 및 전문화 그리고 기술 발전이 더욱더 느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유럽인들이 가축에서 옮은 각종 전염병을 달고 살아있는 생화학 무기가 되어 미 대륙을 침공하기 시작했을 때 키울 가축이 별로 없어 전염병에 면역력이 약했던 원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프리카, 미 대륙, 유라시아 대륙의 격차는 아프리카와 미 대륙의 기후 가차 실패로 일어난 스노우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책 기후로 다시 읽는 세계사는 적도 부근의 열대수렴대의 이동부터 시작해 엘니뇨 남방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지구 기후 변화의 관점으로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과거에 어떤 화려하고 강력했던 인류 문명도 적절한 기후의 도움 없이는 오래 가지 못해 멸망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식량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기후와 날씨인데 멜서스 트랩에 허덕이며 겨우겨우 인구를 늘려가던 과거의 문명은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는 자연적인 기후변화 대신 우리 스스로 만든 기후변화인 지구온난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인류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과 물이 부족해진 지역에서는 각종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극단적 세력이 혼란을 틈타 권력을 잡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테러리즘의 위협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기후 한랭화가 식량 생산을 감소시키고 사람들의 영양 수준과 면역력을 떨어뜨려 전염병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면 오늘날의 급격한 온난화는 생태계 환경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동물 전염병이 사람을 숙주로 삼게 만들어 새로운 전염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후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기후로 다시 읽는 세계사는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듯 인류의 역사를 기후라는 렌즈로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현대 인류 문명은 과연 과거 문명과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많이 발전했을까요? 과연 기후변화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인류가 지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인류세, 우리는 인류세의 대멸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